정부가 국가 핵심 기술의 수소 분야를 신설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 핵심 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핵심 기술은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등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 관련 기술 중 기술 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간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된 수소 관련 기술은 자동차 분야에 국한됐지만 산업부는 기존 12개 분야에 더해 수소 분야를 신설한 겁니다. 산업부는 수소 분야 신설과 더불어 연료전지 관련 2개 기술을 신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